보도록 하자. 적절한 근거, 효과적인 관용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3, 4단원을 같이 보는 거예요. 주장이 있으면 뭐예요? 근거가 항상 있죠? 맞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근거는 적절해야 돼요.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 근거와 주장이 관련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뒷받침하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죠? 맞기는 한데 실천을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건 안 돼요. 또 상황에 맞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도 봐야 돼요.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 근거를 제시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죠? 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근거가 될 거예요. 근거가 상대의 수준에 맞는지도 볼 거예요. 수준에 너무 안 맞아. 뭐 초등학생용인데 뭐 이상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드는 근거 똑바로 앉아. 꼼지락거리지 마.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 볼게요. 판단하면서 글을 읽으면, 그죠?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을 하면서 읽으면 무슨 점이 좋으냐? 우리는 비판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거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실과 다른, 사실하고 다르다면, 그지? 다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장이 드러난 글쓰기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주장하는 글이겠죠. 일단은 관심을 끌만한 내용 하나 있어주면 글 읽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거죠. 문제 상황, 이 글을 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문제 상황이 이렇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것을 주장한다. 라는 게 서론에 있어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일단은 문제 상황,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런 걸 주장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주장한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알았죠? 상황이 이래서 이런 걸 합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 있다고요? 서론에 있어요. 결론에, 본론에는 뭐가 있어? 근거가 있겠죠? 맞아요? 근거가 있겠죠? 결론에는 뭐가 있어요? 한번 강조를 다시 할 거예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한 게 이런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이런 구조일 거예요. 서론에 이런 게 있고 본론에 이런 게 있고 결론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학급회의라는 글이네요. 친구들과 친구들의 주장과 근거, 경진, 지혜, 호열이의 주장과 주장과 근거가 있어요. 그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 인생의 목적지, 주장과 근거가 이거는 우리는 이 주장하는 글을 읽고서요. 주장이 뭔지, 근거가 뭔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 관용 표현의 정의가 뭐야? 원래의 뜻과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는 표현으로 관용어랑 속담 등이 뭐예요? 관용 표현이에요. 짧은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 관용 표현은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듣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방법, 말하여 할 상황하고 말할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그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 준비를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 그지 말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상황에 어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관용 표현을 찾을 거예요. 그죠? 상황에 맞게 그걸 그죠 말하면 돼요. 자, 지금 학급회의라는 거, 주장근거, 그죠? 내 인생의 목적지 주장근거, 그 다음에 반딧불이에 대한 추억 볼게요. 내용은 반딧불이를 보고 옛 생각이 나서,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관용 표현이 나오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자, 뜻은 소식이 없는 것은 무사히 잘 있다는 말이니 그저 기쁜 거나 기쁜 소식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것의 뜻은 이거예요. 관용 표현이 뭐라고? 원래 뜻과는 무소식하고 희소식이라는 게 각각 단어만 보면 이런 뜻이야? 아니죠. 각각 틀린 거죠. 뭐요? 새로운 뜻으로 쓰이게 돼요. 눈이 번쩍 뜨이다. 이건 정신이 갑자기 들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눈을 뜬 게 아니라, 그죠? 겁에 질리다. 잔뜩 겁이 먹어서 이런 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손발을 맞추다. 손하고 발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저 마음이나 의견을 맞게 하는 걸 손발을 맞추다라는 거예요. 3단원의 국어활동하고 4단원의 국어활동은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것 좀 갖고 줘라.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지. 꼼지락거리지 말고 좀 힘을 쓰게 하지 마. 응?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거 영표하고. 자, 영표. 일단은 근거가 상황에 맞는지 살펴보면 주장이 근거를 뒷받침하나요? 아니죠. 바뀌었죠.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봐야 되겠지요.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 재미있는지, 재미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다음은 주장이 드러난 글의 어느 부분인지, 자, 요약을 한번 해주고요.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건 뭐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이 될 거예요. 결론. 눌러서 쓰세요. 연필 세우고요. 엄지손가락 집어넣으세요. 이게 뭐야?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연필 잡을 때는요, 이 손가락이 받치는 거고요. 이 두 손가락은요, 이 밑으로 누릅니다. 이거는 안 내려가려고 받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연필을 힘을 주게 돼요. 상당히 힘을 주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1학년 때 배운 거 보면 이렇게 쓰라고 그러지만 이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쪽 손가락은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힘 들어간 게 이렇게 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게 약간 틀어지죠? 일로 가죠? 엄지손가락이. 그지? 맞아?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이 결론에 이 원장님은 일부러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게 글씨가 굉장히 작은데, 응? 엄청 작아요.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썼어도 이게 여기 이거를 이 획을 쓸 때는 어떻게 썼겠어? 이거 쓸 때는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갔겠죠? 맞아? 많이 줬다고. 여기서 힘을 쫙 뺐다고. 여기도 이런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고. 힘을 안 줬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그지? 여기서는 힘을 어마어마하게 줬다라는 거고. 연필을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연필을 세워야 돼요. 연필을 이렇게 쓰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원장이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많이 세우는데, 그지? 많이 세웠죠? 그리고 눈으로 이 글씨 쓰는 곳이 보여야 돼요. 이걸 이렇게 가리면 안 돼요. 이게 이러고 쓰면 안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힘을 많이 줘야 된다고요. 연필도 세우고. 줬다 뺐다 해야 돼요. 줬다 뺐다.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6학년인데 이제 굳어져가지고 이제 안 된단 말이야. 좀 의식적으로 계속 안 하면은. 자, 보도록 하죠. 관용 표현을 쓰면 좋은 점이 뭐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좋은 점.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짧은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번 일단 쓰도록 하죠. 1번 쓰도록 할게요. 짧은.
짧은 표현으로, 그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그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글씨를 쓸 때는 확실히 띄어쓰기를 하고, 그지? 줄도 맞추고, 맞아요? 글자 크기가 팔아야죠.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공부를 해봐야, 저기, 교과서에 있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방법. 그냥 이렇게 보자.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좋은 문제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3번 쓰도록 할게요. 뭐요? 상황에 맞게. 이거는 좀 문제가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공부를 한 학생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제안하는 글을 쓸때 무엇을 생각하며 써야 되냐? 아까 안 배운 건데요. 뭘까요? 학급 규칙을 만드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쓰면 될 관용 표현을 알아맞힐 때에는 친구가 설명한 모습을 보고 관용 표현에 담긴 땡땡을 떠올려 대답합니다. 뜻, 여기 있네요. 뜻을 떠올려 대답합니다. 뜻. 뜻이에요, 뜻. 넘겨봅시다. 학급 회의의 경진이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연극 도구마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의 경진이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에요, 주장. 첫째, 옆반에 질수 없습니다. 옆반에서는 이미 연극 동아리를 조직하여 졸업식 때 공연을 목표로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은 옆반과 비교하여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반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졸업식 날에 공연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뒤, 가만히 듣고 있던 지혜가 손을 번쩍 들었다. 운동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체육은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그런 체육 시간만 기다리다가 이론 수업을 한다고 하여 실망했던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막상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나가도 우리가 기대했던 체육 활동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이제는 운동 동아리를 만듭시다. 운동 동아리를 만들면 첫째,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운동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둘째, 두뇌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운동과 뇌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때와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적으로 공부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운 내용이 더 오래 기억나고 즐거웠던 적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활발히 움직였을 때입니다. 날마다 운동을 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어 성적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호요리가 입을 열었다. 지역사랑 동아리는 어때요? 첫째, 호요리의 주장이에요. 첫째 이렇게 문장은요. 첫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쓰레기를 줍거나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아보거나 우리 지역 홍보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둘째,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도 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또 형한테 들었는데 봉사 시간을 많이 채우면 대학교에 갈 때나 사회에 나가 취직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은요, 형한테 들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뭐를 한 거예요? 형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형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문제 4개 풀어보도록 하죠. 학급회의 내용으로 봐. 회의의 안건은 뭐죠? 1번. 각 동아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연극 동아리, 운동 동아리, 지역 상하 사랑 동아리, 학급 동아리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연극 동아리 만들자고 하네. 이름은 경진이고요. 경진,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호열, 호열이에요. 쉬웠죠? 지혜의 근거 두 가지. 지혜 근거 첫째랑 둘째가 있었겠죠. 1번 거. 뭐? 1번 5번. 두뇌가 좋아진대요. 운동을 마음껏 할 수가 있대요. 1번 5번이 되겠네요. 자, 형의 말을 인용했어요. 형이 권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마지막에 얘기했던 호열이죠. 좀 근거를 제시할 때는 권위 있는 사람 말을 인용해야 돼.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이거 근거 너무 약합니다. 알았죠? 무슨 대학교 교수님.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지? 맞아요? 그 말을 인용할 때는 좀 권위 있는 분의 말을 인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지. 요즘 즐겁지 않아요. 뭐 신나는 일이 있어야 말이죠. 이런 말을 선뜻 내뱉는 사람이 많아졌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없으니 당연히 재미가 없다. 무엇을 해야 신나고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 모른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서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꿈이 없다면 삶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좋아요. 꿈이 있으면 좋아요. 원장님도 지금 뭐 블루베리를 기르고 있어요. 날마다 물을 주는데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요거를 비료도 사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기르는데요. 보면은 새순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날마다 이만큼씩 자라있어. 꺾어줘야죠. 아니에요. 아직은 새끼라서 꺾어주는 단계는 아니에요. 응? 그래서 꿈이 있으면 좋아요. 저렇게 작은 꿈도 이렇게 활력을 주게 되는데요. 그죠? 큰 꿈. 나는 커서 무엇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꿈을 향해서 뭐 하나하나 하는데, 원장님이 이거 하는데 뭐 땅 파야지, 물 줘야지,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되게 힘들죠. 너네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꿈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을까 안 재미있을까? 재미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거 여기 물 주는 게 재밌냐? 물 주는 게 재밌어? 아니요. 재미없어. 힘들어. 힘듭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년에는 내가 블루베리를 따먹을 거야. 이만큼 따먹을 거야. 이러면은 힘이 나, 안 나? 힘이 나는 거야. 그죠? 힘이 나요. 목적지가 뚜렷하면 현실이 힘들고 고되어도 힘이 나요. 여기 힘이 안 되죠? 우리 힘이 나요. 나,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빛나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원장님도 과거 생각을 하면요. 목표가 있는 거야. 시간 계산을 하는 거지. 놀 거 다 놀고는 답이 없는 거야. 공부 그렇게 공부해봤자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 잠을 안 자야 돼. 공부를 해도 집중을 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시간 잠자는 시간도 아끼면서 1초 1초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바로 조금 이따 시험 보는 사람처럼 공부를 해야지만 효율이 나오겠죠.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양과 질로 승부해야 돼요. 양도 늘려야 되고요. 질도 늘려야 돼요. 대충은 안 돼요. 대충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40년 동안 순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에게 엄동설한에 갈라진 손으로 힘든 일을 하시면서 사는 재미가 없다고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머니의 삶은 겉으로 보면 풍요롭고 편한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도 손자도 없이 외롭게 사셨다. 새벽에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늙으신 몸으로 모진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분명한 목적,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훌륭한 인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준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은 할머니께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꿈을 이루는 동안 시간은 오로지 할머니의 몫이었어요. 할머니께 목적지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덥고 힘들었을지 상상해보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힘을 내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네들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시계 쳐다보지 마. 응? 지금 시계를 쳐다봐야 되겠니? 이런 얘기하는데. 꿈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그럼 공부가 힘들지 않아요. 원장님도 뭐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이거 비료 막 몇 킬로인지 뭐 한 80킬로도 넘는 것 같았어요. 100킬로 진짜 100킬로는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얘 좀 잘 자라라고 그 흙을 갖다가 계단으로 두 명이서 굴려서 갔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너무너무 무거워. 계단으로 굴려서 갔어요. 계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봅시다. 기억과 같이 말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죠? 요즘 즐겁지 않고 신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하고 싶죠. 이 글에서 목적지는 무엇을 나타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쓰래요. 목적지가 뭐예요? 자아의식? 아씨, 쉽게 쉽게 가자. 여기 나왔던 게 뭐예요? 꿈이 없다라는 거. 응? 목적지라는 말이 있고요. 꿈을 이루는 거?
써볼게요.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인생의 목표이다. 까닭을 쓰도록 할게요. 목적지도, 목적지도 뭐예요? 우리 가야 하는 곳이죠. 목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는 뭐 한다고 그러죠? 달성한다고 그러죠? 반드시 너네들 공부 재미없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럴 때 꼭 생각을 하세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뭔가? 나의 꿈은 뭔가? 나의 직업은 뭔가? 그 직업이 되기 위해서 그지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면 계산이 나올 거예요. 난 나중에 그냥 뭐 극한 직업에 나오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힘든 일을 할 거야. 이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지? 맞아? 포기한 거니까, 그지? 그렇지만, 아, 난 이런 그럴싸한 게 될 거다. 이러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건 맞아요. 이거랑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 그지? 요 두 가지를 합해주면 되겠죠? 이게 분명한 목적이죠? 맞아요? 저걸 합해서 쓰도록 해. 어려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뭐가 있었어? 목적. 목적이 목적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분명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주장은 뭐예요? 목적. 목적. 목적지. 여기에서는 제목이 목적지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문제.